질병 극복을 위한 똑소리 나는 건강 정보 쇼 건강을 팝니다. 장수상회. 오늘 장수상회를 찾아주신 분은요, 타고난 예능감에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안소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를 날려버리자.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희입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니 근데 본인 소개하는데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누아의 엄마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아이돌이 아니고요. 아이 둘 맙니다. 이야. 개그우먼이자 가수, 이제는 두 남매의 엄마. 아니 근데 안소희 씨는 건강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 넘칠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 명찰 한번 봐주세요. 네. 나이만 젊더라. 뭐야, 뭐 그렇게 많어? 아직도 있어. 에? 어?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은 멀쩡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이 둘을 낳으면서 산전수전을 겪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었거든요. 담낭 제거 수술, 또 담석 9개 뺐죠. 탈장 수술했죠. 피부 푸석푸석하죠. 건조하죠. 가렵고 요즘에는 관절도 아파요. 와, 이 정도면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해도 될 정도예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그 안소미 씨 상태를 살펴보니까 만성 염증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하면 이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정말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 상태가 도대체 뭘까요? 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소미 씨가 겪는 이 만성 피로, 피부 질환, 관절 통증이 모두 이 면역력 저하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계속 남아있는 이 만성 염증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만성 피로, 그다음에 관절 통증, 뭐 요거는 그래도 그냥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만성 염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환절기가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인체 모형을 일단 우리 몸이라고 하고요. 인체 모형에 보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죠. 염증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이 높은 상태에서는요, 염증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는 급성 염증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반면 면역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불어나서 더 나쁜 만성 염증 상태로 되게 됩니다. 아, 말도 안 돼. 지금 제 상태예요. 지금 접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염증은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으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염증은 더욱더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면역력을 좀 약간 열심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저는 약간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식단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 안소미 씨의 식단을 미리 좀 받아봤거든요. 짜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전신 질환을 부르는 안소미 식단 속 이것의 비밀은? 쫄깃한 식감에 열량은 낮고 영양은 풍부한 생선회.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겐 없어서는 안 될 흰쌀밥.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라면까지. 평범해 보이는 그녀의 식단에 문제점이 있다? 지금 안소미 씨의 식단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건강식단인 것 같다. 뭐 라면이나 탄산음료 빼면은 괜찮겠지.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은 눈으로 이렇게 잘 보니까 안소미 씨 식단에서는 한 가지 한 특이점이 좀 있어요.
염증을 불러오는 주범인 산성식품이 너무 많다. 아니 제가 장수상회를 통해서 배웠는데 산성식품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이게 몸에 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산성식품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 혈액은 pH 7.4 정도의 약알칼리성인데요. 약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할수록 신체는 가장 좋은 면역력을 나타냅니다. 자, 반대로 우리 몸은 산성화로 기울수록 이 체내 독소가 쌓이고 염증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과도한 산성화 식품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고요. 이때 알칼리성 식품 섭취를 통해서 이 산성화된 몸을 중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먹는 음식 중에 알칼리성 음식은 없는 건가요? 여기 있는 음식 중에는 알칼리성 식품 음식이 없습니다. 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먹는 흰쌀밥, 라면 두 가지 모두 다 산성식품에 속하고요. 건강식으로 보이는 생선회와 고등어구이, 이것도 산성식품입니다. 탄산음료는요, 당연히 산성식품이고요. 네. 굳이 알칼리성 식품을 찾는다면 라면에 넣은 채소 정도? 예? 뭐 이렇게 파송송 이런 거 넣으시면 이런 거 정도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약간 알칼리성을 밥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생선 요거 회는 좀 일단 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탄산음료. 선생님 그걸 먹어야지 소화가 됩니다. 아 요거 좋은 거 있습니다. 소화제예요. 소화 잘 되는 거. 바로 여기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수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아 산성식품 싹 빼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쫙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 제 주변에도 약간 레몬수를 많이 마시거든요. 추천해주니까 또 신기하네요. 레몬은 사실 굉장히 시잖아요. 그래서 신맛 때문에 산성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거죠? 자, 제가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불로 태우는 건데요. 자, 인체의 소화 과정이 이 음식물을 불로 태우는 것과 똑같은 화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 앞에 이게 녹색 물이 있죠. 이게 중성수인데요. 생레몬하고 태운 레몬이 있습니다. 생레몬을 중성수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머! 어떻게 돼요? 어머! 어떻게 돼요? 중성수에 생레몬을 넣으면 이 산성을 의미하는 붉은 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태운 레몬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소화를 거치면 네. 네. 보라색, 파란색이네요. 이 보라색은 알칼리화됐다는 표시입니다. 즉 산성인 레몬을 섭취하게 되면 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알칼리성을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안소미 씨도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레몬에는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릴 수가 있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몸속에 생기는 염증을 예방하고 체내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병의 씨앗, 만성 염증을 잡으려면 알칼리성 식품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 만나볼 건미인은 알칼리성 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건미인의 특별한 비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염증 수치가 온몸을 다 덮었다는 거죠. 300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두 번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상포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까지 생각을 했죠. 또 몸에 좋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을 공격한 염증의 공포로부터 탈출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오늘의 건민 안복희 씨.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도착한 곳. 화통한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어머 이거는 찐 웃음입니다. 웃음이에요. 아, 오늘 건민 기대돼요. 아유 났어요. 배를 돌리라니까 허리가 돌아가지 안 돌아가고 다리만 돌아가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래서 너 달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오늘의 진짜 건민은 설마 이분인가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어이구야. 와, 잘하시네요.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약간 실드 소년한테 너무 잘 어울리세요. 플라폼 못 돌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렇게요. 잘해요? 그럼요. 네, 엄청 잘하죠. 못하는 게 없지. 그러지 못하는 게 없지. 노래도 잘하지, 음식도 잘하지, 항상 웃고 스마일이지요. 해줄 건 칭찬밖에 없다는 오늘의 건민 안복희 씨.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야. 달인 맞네요 진짜. 저 쉽지 않거든요. 역시 시작. 동네에 훌라후프 바람을 몰고 왔다는 건민. 그녀가 훌라후프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훌라후프 많이 돌리고 건강하세요. 살면서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먹고 자고 정말 폭음에 폭식에 몸이 붓고 또 염증 수치로 인해서 대상포진이 계속 오고 그리고 한번 쓰러지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몸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고지혈증이라는 그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거의 첫 병원에서는 245가 나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중성지방과 LDL 수치 또한 심각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76kg까지 증가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답니다. 염증 수치가 온몸을 다 덮었다는 거죠. 엄청 심하게.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염증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염증인 것 같아요. 체내에 염증이 많아지면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서 이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 또한 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혈관 질환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타임 쉬었다. 운동 후 달콤한 휴식. 오빠가 맛있는 거 준대. 기다려봐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이제 뭐 빵이나 이런 거 떡을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네. 운동하고 네. 나면 골든 타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염증의 공포를 맛본 후부턴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이거? 이거 몸에 좋은 거 염증 낮춰주고 날씬해지는 거. 아니야 혼자 먹어? 어? 혼자 먹냐고. 하나씩 줄게. 혼자 먹으면 성남 민식이 저의 건강을 지켜준 레몬이에요. 수분 보충을 위해 마시는 물, 여기에 상큼한 레몬즙만 섞어주면 우리 몸을 지키는 레몬수로 건강을 지키자. 여기에 레몬수가 혈액순환도 되고 우리 몸에 독소도 빼주고 우리 몸에 디톡스라고 하죠. 디톡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제가 마셨습니다. 건미는 역시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레몬이 좋다는 걸 벌써 아셨잖아요. 그죠? 우리 건미인이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이 레몬의 비타민C에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건미인이 염증 개선을 위해 꾸준히 섭취해오고 있는 레몬즙을 활용한 레몬수입니다. 운동회를 마치고 건미인이 누군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많이... 복희 남편 김용화입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해서 같이 하면 굉장히 그 참 힐링이 됩니다. 아프면서 이 다육이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10년 전부터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농장이 됐어요. 건강을 잃고 힘들었던 시기 남편 용화 씨와 함께 다육 식물을 키우며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느낌부터 오는지 몰라도 내 마음을 외면 말아요. 내 마음 주고서 애태우. 예? 오!
남편분이 지금 출연하세요. 이게 그 유명한 뮤직비디오잖아요. 냥, 잘 들었다 냥. 근데 좀 먹이려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 특별한 간식이 있다고요? 그건 뭐야? 레몬. 어, 레몬즙 뽑으시네요. 요번엔 양이 많잖아요, 저. 기대하시라, 레몬즙의 또 다른 활용법. 어? 저걸 설마 저기다 어? 어, 네? 드시는 게 아니고?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준 다육식물에게도 레몬수는 필수랍니다. 사람 몸에 염증도 없애주고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얘네들도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라고 레몬즙을 타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건 함께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우리 먹는 거지 뭐. 다육이들 줬으니까 우리도 먹어야지. 자, 우리도 한잔 해요. 그래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지금 레몬 마늘 청차예요. 마늘 레몬. 마늘 레몬이요? 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마늘 청을 또 담그셨나 봐, 느낌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레몬으로 건강을 챙기는 복희 씨 부부. 역시 언제나 맛있어. 부부의 입맛에 딱입니다. 이 맛이야. 레몬즙을 활용한 건민표 건강법. 마늘 레몬차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레몬과 마늘을 잘게 다지듯 썰어줍니다. 소독된 유리병에 넣고 꿀과 함께 레몬즙까지 듬뿍 넣어주면 담근 후 바로 마셔도 맛과 향이 그윽하다는 마늘 레몬차가 완성됩니다. 맛 진짜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어요. 아내가 만들어준 이 레몬청차를 마시고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져서 일일일 레몬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또 고지혈증 그리고 몸에 노폐물을 빼주니까 저희가 둘이 항상 즐겨 마시는 차예요. 실제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8주간 마늘이 들어간 레몬물을 마시게 한 결과 고지혈증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